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짱구대디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 구두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컨텐츠는 수아레 23 SS 신상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 역시 또 이번에 가성비가 말이 안 되게 잘 나오긴 했어. 뒤에 이 걸려있는 아우터들까지 같이 한번 소개를 해줄 예정이거든. 가성비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 옷을 구매할 때 높은 가격이 부담됐던 분들은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수아레 23 SS 신상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럭비 스트라이프 카라 니트. 할인해서 44,900원에 구매가 가능한 총 4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수아레 하면 또 니트 가성비가 말도 안 되게 나오잖아. 올해 또 이렇게 신상 니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서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 근데 카라 니트 하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저씨들이 입는 좀 올드한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배색이 들어간 럭비 형태의 카라 니트라 데일리하게 입기도 되게 좋고 나이 연령대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카라 니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컬러가 총 4가지로 나오거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블랙에 그레이 컬러로 나오는 게 제일 좀 베이직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컬러 톤이 좀 밝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이비 컬러 베이스나 밝은 컬러로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얘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폴로 럭비 티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컬러감이긴 하거든.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는 데일리하게 좀 남친룩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때 되게 좋을 것 같고 요 같은 경우는 좀 클래식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 스트레이트 핏 데님이나 팬츠랑 같이 매칭을 많이 할 것 같거든. 49,000원이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거든. 어깨 봉제나 이런 게 사시봉제 처리 다 되어 있어서 봉제선도 되게 깔끔하고 이런 거 카라 니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카라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얘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카라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잖아. 퀄리티나 이런 게 가격 대비 말이 안 된다. 단추 같은 경우도 자개 단추 써서 이런 거 퀄리티도 가격 대비 봤을 때 되게 높아 보이는 점이 있거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또 귀여운 게 뭐냐면 여기 안에 달려있는 단작이랑 위에 단작이랑 컬러가 다르거든? 이렇게 다 채웠을 때는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고 이걸 풀었을 때는 살짝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니트다 보니까 이거 사면 얼마나 입을 수 있을지 두께감은 어떨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울 소재의 두툼한 니트 사면은 봄이라던가 이런 날씨에는 좀 입기가 힘들 수 있거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같은 경우는 면 소재라 이 SS 시즌에 잘 맞는 원단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 벚꽃놀이 시즌? 이때까지도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소재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티랑 맨투맨 사이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하면은 딱 적당하게 설명이 될 것 같거든. 원단감 사는 느낌도 흐물흐물하게 각 안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탄탄하게 두께감이 있는 원단이라 전체적인 실루엣도 깔끔하게 잘 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카라가 화이트 컬러로 포인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때에 약할 것 같긴 하거든. 오늘 소개하는 수아레 니트들이 다 물 세탁이 가능해서 미온수의 중성세제로 세탁하면은 오래 입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된다. 원단에 텐션감이 있어서 소매를 이렇게 걷기에도 흘러내리는 느낌이 아니라서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봄에 이런 식으로 날씨 풀렸을 때 살짝 이렇게 소매 걷어서 시 같은 거 레이어드하고 팔찌 레이어드하고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스트라이프 셔츠. 수아레의 데일리 셔츠 라인이고 할인해서 39,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컬러는 스트라이프가 총 4개, 무지 셔츠 같은 경우는 총 8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수아레 데일리 셔츠인데 스트라이프 셔츠를 저가에서 구매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꺼끌꺼끌하면서 조금 저렴한 원단 느낌이 많이 나거든? 요거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동가격대 스트라이프 셔츠 중에서는 원단이나 퀄리티가 상위편에 속한다? 그냥 보는 것처럼 되게 베이직하거든? 카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워낙 빅사이즈 카라가 많이 나오는데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카라라 보면 될 것 같고 포켓의 형태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베이직하게 깔끔한 기본 느낌으로 나온 스트라이프 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좋은 게 몸에 닿는 촉감이 진짜 좋거든. 고밀도 탄탄하고 부들부들한 면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어. 블루 계열, 톤 다운된 블루, 그린 계열, 베이지 계열 이렇게 총 4가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개가 이렇게 마음에 들긴 하거든. 차분한 톤 다운된 느낌의 블루랑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밝은 컬러의 블루, 민트 여름여름하고 봄봄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막 슬림한 슬랙스
티셔츠나 스트레이트 핏 슬랙스 기본 깔끔한 룩에 매치하기 되게 좋을 것 같거든. 이게 보면 카라 셔츠가 고정이 되게 안쪽에 이렇게 마감 디테일이 있거든. 카라가 이렇게 놓여지는 부분도 넘어가거나 벌어지지 않게 이 디테일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잡힌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핏에 대해서 좀 궁금할 텐데 세미오버 핏에서 레귤러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거든. 남자들한테 선물했을 때 제일 호불없을 만한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소매라던가 총장도 딱 적당하고 어깨 드롭되는 느낌이라던가 품 느낌도 호불호 없는 데일리한 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트라이프 셔츠도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셔츠가 있고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셔츠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아레의 셔츠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셔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 셔츠 사면 알겠지만 옆선 확 들어간 거 있거든? 개인적으로 셔츠 베이블 했을 때는 딱 이 정도 밸런스가 예쁘게 좋은 것 같은데 보통 나오는 셔츠들 보면은 앞에랑 뒤가 되게 펭귄 마냥 길게 나오고 옆에가 이렇게 훅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총장이나 이런 게 그냥 다 이렇게 적당한 기장감으로 나와서 난 이 점도 되게 좋았어.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2웨이 후드 집업 니트 베스트입니다. 할인해서 45,9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블랙 네이비 멜란지 총 3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다음은 이거 왠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스타일, MG 스타일. 근데 이게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입기에 따라서 미니멀한 룩도 괜찮고 컨셉한 룩에도 괜찮고 요즘 스타일에 되게 매칭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런 니트 후드 사보려고 좀 찾아보면 알겠지만 가격이 다 그냥 10만원이 넘는 말이야. 근데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오고 끈이라던가 이런 디테일도 일반 스트링이 아니라 니트끈으로 나와서 이런 것도 되게 통일감 있고 매력있게 잘 나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도 그냥 아우터랑 바로 매치도 가능하거든. 아우터 이너로 활용을 해도 되고 여름에는 이거 벗고서 반팔이랑 활용을 해도 되고 쭉티라던가 긴팔 의류 있잖아. 그런 거랑 같이 매칭을 해도 되는 아이템이라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너무 꿀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컬러도 딱 그냥 진짜 필요한 컬러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니트다 보니까 배지나 이런 것도 그냥 되게 편하게 달아도 되거든. 원단에 구멍이 나거나 원단이 해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입기에 따라서 되게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지퍼도 2웨이라서 진짜 연출도 다양하게 가능하고 주머니도 있고 그냥 있을 거 다 있어요. 이런 주머니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옆에 이렇게 절개 라인을 옮겨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서 거슬리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후드 각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지한 느낌으로 되게 잘 떨어지는 것 같거든. 썼을 때 이것도 좀 짱짱하긴 하네. 지금 겨울에도 니트 바라클 라바라던가 이런 거 많이 사잖아. 그런 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주는 수아레 의류 중에서는 제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암홀은 그렇게 막 깊지는 않아요. 딱 맞는 암홀 느낌? 여기보다 더 좁았으면은 뭐 티셔츠라던가 아우터 뺄 때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암홀 깊이는 딱 적당하게 빠지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거는 문제 없는 것 같아. 야, 깔끔하긴 합니다. 이거 솔직히 진짜 4만원 뗀 게 말이 안 돼. 이렇게 해도 안에가 되게 깔끔하게 마감돼 있어서 지저분한 느낌이 단 하나도 안 들어. 핏이라던가 이런 것도 너무 오버하게 나오지도 않고 레귤러 느낌이야 딱 얘는. 아이템군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은 아니잖아? 니트 집업에다가 거기에다가 후드 달려있고 조끼로 그냥 나와버리니까 대중적인 아이템군은 절대 아닌데 요즘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을 만한 힙한 느낌으로 나와서 저희 회사분들도 보고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대신에 좀 이런 건 있긴 해요. 니트감이 살짝 조금 짱짱하고 두툼한 니트 느낌이라 이건 확실한 건 여름에는 못 입고 봄까지는 되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니트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콤부 코튼 니트 베스트고 할인해서 35,000원에 가능합니다. 블랙, 아이보리, 네이비, 그린 총 4가지 컬러 나옵니다. 일단은 짱짱하고 탄탄하고 좋긴 하거든? 근데 하나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이게 나한테 데드라인 느낌으로 맞는 느낌이 있거든? 조금 더 살찌거나 몸 커지면은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이즈가 두 사이즈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큰 사이즈 라지 입었거든? 딱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컬러는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밝게 밝게 코디 가능한 아이보리 그리고 다크 그린. 이 그린이 이 컬러가 좋은 게 전에 수아레에서 좀 쨍한 컬러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다크 그린으로 눌러주는 게 너무 좋고 보면 알겠지만 소재감이라던가 이런 데 끝에 마감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소매 끝이라던가 넥 부분을 좀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있어. 심한 V라인이 아니라 베이직한 느낌의 V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디테일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냥 기본으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넥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뒷부분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니트 짜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원단감이랑 그냥 만듦새가 너무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무리 조금 더 깊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좀 나처럼 덩치 큰 사람이 입었을 때 아무리 작다는 느낌보다는 좀 딱 맞다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만 조금 더 여유 있었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단감은 뭐 짱짱하고 좋고요. 두께감은 얘도 여름에 입을 그런 여름 니트 베스트는 아닌 것 같고, 봄이나 간절기 때 한창 더워지기 전에 반팔이랑 스타일링해서 입을 수 있는 니트 베스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기장감이나 이런 것도 길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했을 때 적당하게 이렇게 기장감 차이가 나는 이 정도로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콤보 코튼 블레이저고, 수아레가 아우터도 이번에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8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컬러는 총 3가지로 나옵니다. 면 블레이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주름이 되게 잘 가거든? 근데 얘도 주름이 가긴 하는데 레이온 혼방 소재로 만들어서 주름이 덜 가는 소재로 나왔다. 데일리하게 입기 되게 좋은 면 블레이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요즘에 입기에는 기존에 나오던 정장 느낌의 블레이저보다 면의 터치감으로 나오는 블레이저가 와이드 팬츠랑 같이 입어도 되고 슬랙스랑 같이 입어도 되고 요즘 느낌에 스타일링하기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으로는 2버튼 기본 블레이저인데 아예 그냥 옛날에 많이 나왔던 이런 3버튼 느낌으로 나왔어도 예뻤을 것 같아. 소재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좋고 원단에 적당히 텐션감도 있어서 데일리하게 입기 되게 좋은 면 블레이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단추 디테일이라던가 전반적인 디테일들은 다 깔끔하게 뺐거든? 내가 이런 블레이저나 아우터 같은 거 리뷰할 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 어깨 부분의 봉제, 여기가 뾰족하지 않고 동글게 잘 되었는지 이런 것도 다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라펠의 이런 봉제라던가 이런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수아레가 그냥 요즘에 되게 그냥 호불 없이 입을 수 있는 세미오버 느낌으로 다 그렇게 나온 것 같아. 단추 자국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옷을 다 만들어 놓고 한번 다리는 거야. 완성집에서 다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눌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열 받아서.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거든? 좀 변형이 심한 소재, 뭐 레더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크리티컬하긴 한데 이런 면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리면 해결되긴 해요. 다음은 캠브리지 세미오버 블레이저, 할인해서 89,000원. 사이즈는 MLXL로 나오고 텐셀 레이온 혼방 소재입니다. 근데 이거 입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사람들 되게 많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아까 면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캐주얼하고 살짝 좀 감성룩에 괜찮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체크 패턴의 이런 블레이저인데 너무 헤비한 그런 울 원단감이 아니라 좀 텐셀이 섞여서 터치감도 되게 부드럽고 입었을 때 떨어지는 핏도 되게 이쁘더라고. 사이즈 살짝 좀 데디핏 숄더로 나와서 이런 와이드한 팬츠에도 트렌디하게 매치도 가능하고, 컬러가 대신에 조금 어두운 체크야. 느낌은 가을 겨울에 더 맞긴 하거든. 컬러감만 제외하고 본다면 만듦새나 핏이라던가 이런 게 입자마자 와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다. 품에도 다 리얼 버튼으로 돼 있어서 뭐 이런 것도 다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할인해서 10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해서 그 점에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컬러톤이 되게 다운돼 있고 어두운 편이라 결혼식장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고 나갈 자리에 이런 그냥 티셔츠, 라운드 티셔츠랑 같이 활용해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핏이라던가 이런 게 면 블레이저랑 확실히 다르게 좀 오버사이즈의 루즈한 느낌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봄에 체크 블레이저 찾고 있던 분들에게 가격 생각해보면 강추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포지션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코듀로이 드리질러 자켓. 깔끔하고 베이직한 코듀로이 블루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할인해서 109,000원. 블랙이랑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브라운 컬러만 오늘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는 게 수아레에서도 이런 아우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뭐 블루종이나 이런 아이템군을 깔끔하면서 컨템한 가성비 있게 뽑는 브랜드가 거의 잘 없는데 이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되게 호불호 없이 그냥 막 집어서 입을 수 있을 만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수아레에서도 좀 이렇게 아우터들이 단정한 느낌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스웨이에다가, 보통은 가성비 브랜드에서 이런 거 만들 때 지퍼 색 안 맞추거든? 지퍼 색도 다 맞췄어. 이렇게 덮이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퍼 색을 맞췄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이 YKK 지퍼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깔끔한 기본 블루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핏감이나 이런 것도 너무 괜찮고, 그냥 이건 솔직히 단점이 없어요. 컬러가 블랙도 있다고 하는데 둘 다 괜찮을 것 같거든? 미니멀한
이런 류의 자켓들 살 때가 브랜드가 솔직히 많이 없잖아. 그런 걸로 사기도 너무 좋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좀 소재만 코듀로이 무드로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기본 자켓들이 있던 분들이 한 번씩 구매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루즈하게 입고 있긴 한데 이거 말고 내가 평상시 입는 시크한 룩 있잖아? 데님 같은 거 좀 슬림하게 입고 부츠 입고 그런 쪽에도 되게 잘 어울릴 아우터라고 생각을 하거든? 소매 쪽에도 이런 식으로 스냅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브라운 톤인데 부담스러운 브라운이 아니라 이렇게 블랙이랑도 매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코듀로이 자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막간에 신기한 거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결이 이 방향이잖아. 아래로 아래결? 좀 살짝 밝아 보이지 않아? 근데 이 소매가 들고 있는 거거든? 반대결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또 뒤집으면은 컬러가 또 맞거든. 코듀로이 소재가 결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결을 사용해서 살짝 조금 밝은 느낌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3SS 첫 신상을 우리 또 깐부 브랜드 수아레와 같이 한번 해봤는데, 그냥 기존에 니트 잘 나오는 건 솔직히 알았잖아요? 최대한 조금 내 채널에서 소개를 안 하던 스타일들 위주로, 대신에 예쁜 아이템들 위주로 한번씩 소개를 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리뷰가 궁금한 아이템이 있거나 다양한 댓글들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컨텐츠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아우터가 잘 나온 것 같아.